안녕하세요. 이웃집 눈퍼렁입니다. 아, 저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죠? 아, 제가 요 며칠 팔자에도 없는 곤충학자 흉내를 내느라고 저 진드물 영상하고 뿌리파리하고 영상 찍은 거 보셨어요? 아, 저 유튜브 아니고 무슨 내셔널 지오그래픽 찍는 줄 알았어요. 암튼 그렇게 나름 신경 써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다들 효과 보셨다고 하고 좋아해 주시니까 또 그 또한 너무 감사하고 또 보람도 되고 그러네요. 앞으로도 항상 진솔하게 즐겁게 보실 수 있는 영상 만들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아, 자, 그래서 오늘 이 눈퍼렁이 들고 온 소식은 후쿠시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후쿠시아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왜 또 급히 들고 나왔느냐 하면요, 이 후쿠시아가 한국에서는 여름나기가 그래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 눈퍼렁도 이 후쿠시아를 어떻게 여름나기를 준비하고 관리를 해주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저희 아파트 생울타리인데요, 위치상으로는 북쪽편으로 나 있는 울타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으슥하고 후미진 이곳이 식물들 여름나기에는 최고 좋은 장소라 여기에 후쿠시아를 옮겨놨습니다. 물론 저희 안방 창으로 해서 이곳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왜 좋으냐면요, 지금 이렇게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더라도 경계가 있어요. 이렇게 햇볕에 경계가 있어가지고 딱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금 이곳이 제일 밝으면서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선선한 곳이라 여기에 옮겨놨습니다. 요 바로 뒤편에는요, 벌써 박쥐란하고 틸란드시아들 옮겨놨고요. 이제 천천히 이쪽으로 여름나기 힘든 화초들 하나둘씩 옮겨놔야죠. 그늘로 들어오니까 환해졌죠. 지금 이게 가장 밝은 간접광으로 해서 요 정도의 광량으로 올여름을 날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은 꽃 처음 펴가지고 그 한 송이 펴서 그 이뻐가지고 보여드린 거였잖아요. 지금 그 꽃은 다 지고 이렇게 꽂힌 자리에 이렇게 열매가 맺혀 있어요. 후쿠시아는 꽃이 지면은 열매를 맺거든요. 요게 두 번째 꽃이었는데요. 제가 아침에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와봤더니 밤사이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달려있다가 꽃이 지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 건데요. 한국에서는 후쿠시아가 열매 맺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암튼 저희 집에 후쿠시아 열매 나중에 빨갛게 익으면 제가 그거 보여드리면서 뭐 먹방 한번 제가 찍을게요. 아, 암튼 한 달 전에 제가 한 송이 펴가지고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러면서 보여드렸던 그거에 비하면 지금 꽃이 많이 늘어났죠. 근데 이제 후쿠시아는 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꽃을 보여줄 겁니다. 가지끝마다 주렁주렁해서요. 여기 LA에서는 거의 늦가을까지 계속해서 네, 꽃을 보여줍니다. 아마 워낙 꽃을 잘 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케어만 잘 해주시면 꽃 보는 재미 정말 확실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후쿠시아가. 아, 제가 뭐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지금 이 경계에서 오른쪽에 있는 후쿠시아가 여기 오기 전 햇볕을 많이 보는 양지에서 먼저 펴준 꽃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여기 와서 밝은 반 그늘에서 간접광을 받으면서 나중에 피워준 꽃인데요. 오른쪽에 빛을 많이 받고 자란 꽃은 약간 다부지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라면 왼쪽에 이 간접광을 받고 자란 꽃은 뭐랄까, 이렇게 치맛자락 좀 날리는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이랄까? 그쵸? 이렇게 빛에 따라서 또 같은 나무에서 자라는 꽃들도 이렇게 달리 피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꽃의 색깔도 다른 거를 혹시 느끼셨나요? 이렇게 지금 이게 최근에 핀 꽃이거든요. 빨강에 보라에 이렇게 색깔이 선명하고 짙은 게 정말 최근에 핀 꽃이고요. 요거 두 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딱 보시면 색깔이 차이가 좀 있죠. 오른쪽에 색깔이 옅은 후쿠시아가 먼저 핀 꽃입니다. 원래는 왼쪽처럼 짙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옅어지더라고요. 햇빛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에 따라서도 후쿠시아는 꽃 모양이 좌우도 되지만 언제 폈는지
꽃 색깔을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는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 두 녀석은 비슷한 시기에 폈나요? 색깔이나 뭐 꽃볼 모양이나 거의 비슷하네요. 그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후쿠시아는 약간 덩쿨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축축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 처음 사셔가지고 후쿠시아를 분갈이를 하신다 그러면 롱분 같은 거에다가 좀 띄워서 심는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행잉 플랜트 이래서 걸어놓는 걸로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은 외목대로 해서 토피어리처럼 키우셔도 아 그것도 참 이쁘더라고요. 벌써 해가 지고 있습니다. 후쿠시아가 직사광선을 받을 때는 이때뿐이에요. 그러니까 한낮에 그 직사광선 빼고 이렇게 해가 넘어갈 때 이때 들어오는 빛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아파트 베란다에서 기르실 때는 뭐 선풍기를 틀어놓고 환기를 그렇게 시켜주고 선선하게 관리를 해도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이웃집만 해도 이 후쿠시아를 그냥 밖에 노지에 뙤약볕에 놓고 기르는 집들이 좀 있어요. 물론 목질화가 무슨 고목처럼 아주 땐땐하게 뼈다구라 그러죠. 그렇게 자라곤 있지만 정말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치면은 이 후쿠시아가 여름에 보내는 게 굳이 뜨거운 열대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뿌리가 화분이라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자라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습도가 다르잖아요. 노지하고는. 암튼 한국이랑 여기가 어떻게 다른지 한국에서 워낙 여름에 기르기 쉽지 않다 하시니까 걱정이 돼가지고요. 제가 이렇게도 연구해보고 저렇게도 연구해보고 뭐가 다른지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혹시 한국에서 후쿠시아 여름 잘 나신 독자분들 계시면 밑에 비법 좀 댓글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오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 When Jesus was. When my Jesus was. When Jesus was. I was my sins away. Oh happy day. Happy day, oh happy day, yeah, happy day.